칠 때, 기타 칠 때 쓰는 기구가 아닙니다. 이 기구는 CPR, 심폐소생술 할 때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압박 깊이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다른 기구를 또 소개해드릴까요? 자, 우주선 같이 생긴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정식 명칭은 포켓 마스크입니다. 인공호흡을 할 때 마우스 투 마우스라면 감염 우려가 있죠, 그죠? 안전하게 요구주자에게 호흡을 하는 기구입니다. 자, 다음은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자세 교정을 위한 기구입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없애기 위해서 교수님이 특별히 고안한 장비입니다. 일명 지휘봉입니다. 수업 시간에 졸는 학생 졸지 마세요. 다음 장비는 혈압계입니다. 여러분들이 3월 4일 입학을 하고 나면 응급구조학관에 버티땀이 봉사동아리를 만들 거예요. 우리는 이 자동식 혈압계를 이용해 봉사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몸과 같이 생각해서 늘 휴대하고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 잠시만 음료수를 드링크하고 다시 OT를 하겠습니다. 응급구조학과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외에 많은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 더욱 자세한 사항은 3월 4일 개학 이후에 교수님과 함께 몸소 부딪히고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OT 들으신다고 우리 학생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상 OT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잘 가. 진짜 잘 가. Whatever you want, together. 인제대학교.